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도 물론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만 소감으로 윤여정 씨가 던진 말이 70대 여배우의 여유와 관록을 보여줬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And the BAFTA is awarded to Yeah Jung Yoon for Minari.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라는 윤여정 씨.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d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They approved me. 37개의 트로피를 수상한 여배우의 농담 섞인 여유로운 수상 소감에 진행자와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랐지만 아쉽게도 다른 부문의 수상은 놓쳤습니다. 윤여정 씨의 수상에 함께 연기한 배우들은 SNS를 통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윤여정 씨는 미국 배우 조합상에 이어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하며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의 이제 전초전이라고 불리고요. 영국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력한 경쟁 상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오스카상에서 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윤여정 씨가 4월 말 오스카상을 거머쥔다면 102년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의 배우가 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